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매주 이제 주식의 정석 강의를 하면서 참 최근처럼 어려운 시장이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뭔가 시장이 반등을 하려고 하면 장대 음봉이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매매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매하시기에 참 힘든 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매도에 대한 부담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외국인이 삼성전자에 대한 공매도를 지속적으로 단행을 하면서 삼성전자 약세, 그리고 코스피 대형주 약세, 지수 약세까지 연결되는 그런 어려운 시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 해외 증시보다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부분도 국내 투자자분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라는 거죠. 하지만 제가 뭐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시장이라는 것은 언제나 변합니다. 지속적인 강세장, 지속적인 약세장은 없습니다. 산이 높으면 이제 골이 깊다라는 말이 있죠. 지수는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하고 횡보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지수를 예측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지수가 어지러운 흐름을 보일 때 우리가 어떤 매매를 할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시장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종목 압축입니다. 지금 종목 많으신 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종목을 압축을 하셔야 돼요. 조금 더 확신을 가지는 종목으로 압축하시고 아직도 20종목, 30종목, 40종목 백화점으로 보유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15종목, 10종목 이내로는 압축을 하세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조금 더 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석하고 연구하셔서 반드시 압축하셔야 살아남을 수 있는 장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어려운 장이 계속되진 않아요. 힘든 장 이후에는 좋은 장이 오니까 항상 희망을 가지시고 또 어려운 장을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하겠죠. 그 공부를 제가 주식의 정석을 통해서 철저하게 시켜드릴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식의 정석 강의 또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드릴 강의 내용 중에 뭔가 궁금하거나 아니면 1강부터 제 강의를 차례대로 보고 싶다, 강의를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보고 싶다, 혹은 장 중에 저를 또 만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바로 답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입장하실 수 있고요. 방송이 나가고 있는 지금만 입장 가능하니까요. 늦지 않게 들어오셔서 많은 시황 관련된, 업황 관련된 내용 받으시고 제 강의도 1강부터 차례대로 공부하셔서 체계적인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강의 주제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72강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요. 주봉 장악 매매법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강의 제목을 정할 때도 진짜 고민을 좀 많이 해요. 어떻게 해야 강의의 전체적인 내용을 제목 하나에 함축할 수 있을까? 제가 제목을 정했다가 두세 번 수정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목에 최대한 많은 내용들을 딱 담고 싶은데요. 오늘도 고민해서 정한 이름입니다. 주봉 장악 매매법. 마지막에 매매법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뭐예요? 아, 기법이구나. 네, 오늘 기법 강의입니다. 오늘 기법 강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악했다. 아, 이 장악이 뭘까? 이 장악형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기술적 분석 중에서. 오늘 이 장악형 패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일봉이 아니라 뭐죠? 네, 주봉이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대부분의 강의는 일봉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는 분도 있어요. 대부분의 강의는 일봉인데 일봉만 보면 됩니까? 물론 그렇진 않아요. 월봉도 중요하고 주봉도 중요하고 일봉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일봉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그게 표준, 스탠다드이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대부분의 차트는 일봉으로 보시잖아요. 물론 월봉이나 주봉을 많이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주린이 분들, 주식을 처음 시작하셨거나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일봉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봉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네, 주봉입니다. 오늘은 일봉은 나오지 않아요. 네, 주봉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매매법 같은 경우에는 네, 주봉으로 매매를 했을 때 조금 더 성공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매매법은 항상 이제 성공률이 높거나 낮거나 아니면 시장에 따라서 다르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드릴 주봉 장악 매매법은
주봉으로 했을 때 조금 더 성공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오늘은 주봉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주봉이 어떻게 되면 매수하는 거예요? 네, 장악되면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장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주봉 장악 매매법이 어떤 매매인지 어떻게 매매를 해서 수익을 볼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들어가 볼게요. 자, 주봉 장악 매매법이란 정의부터 한번 내리겠습니다. 기술적 분석 패턴상 상승 장악형을 이용하는 매매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기법은 이제 기술적 분석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 분석은 아예 없고요. 기술적 분석으로만 말씀을 드릴 건데요. 기술적 분석 패턴상 상승 장악형을 이용한 매매입니다. 이 상승 장악형이라는 것은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원래 기술적인 패턴에 있어요. 패턴의 이름이 많잖아요. 뭐 망치형, 뭐 교수형, 뭐 헤드앤숄더형, 역헤드앤숄더형, N자형 패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이전에 패턴 강의도 한번 한 적이 있으니까 패턴 강의 못 보신 분들은 제 지난 강의를 통해서 패턴 강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오늘 말씀드릴 건 패턴을 이용한 건데 이 패턴이 상승 장악형이에요. 이 상승 장악형은 장대 음봉을 감싸는 장대 양봉이 출현할 때를 추세 반전 신호로 인식하고 네, 매수 타이밍을 잡는 매매입니다. 뭐라고요? 장대 음봉을 감싸는 장대 양봉이 출현할 때를 추세 반전 신호로 인식하고 매수 타이밍을 잡는 매매. 이게 바로 상승 장악형입니다. 일단은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장대 양봉이 이 장대 음봉을 다 감싸는 패턴이 나올 때 이때가 상승 장악형이에요.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 오늘은 주봉으로 설명을 드릴 거지만 뭐 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상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어때요? 제가 장대 음봉과 장대 양봉의 중요성은 정말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대 음봉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됐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이 음봉 길이를 넘어서는 장대 양봉이 나왔다면 어때요? 하루 만에 투자 심리가 180도 바뀐 겁니다. 그만큼 현격한 투자 심리의 개선으로 볼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변곡이라고도 볼 수 있죠. 변곡. 투자 심리가 전날만 해도 완전 최악이었는데 오늘은 확 살아났어. 그러면 아 이거는 뭔가 세력의 개입, 수급의 개입, 이슈의 출현, 긍정적인 뭔가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뭐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승 장악형 패턴을 이용해서 매수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죠. 주봉 장악형은 주봉상 장대 음봉을 감싸는 장대 양봉이 발생할 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포착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봉 장악 매매법이라서 상승 장악형을 이용한 거긴 한데 일봉이 아니라 네, 주봉상입니다. 주봉상 장대 음봉을 감싸는 장대 양봉이 발생할 때 뭐 조금 더 요약하면 주봉상 상승 장악형이 발생할 때 그때 매수를 한번 해보겠다. 라는 거죠. 주봉을 통한 매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유 기간은 어떠겠어요? 며칠 정도 보유를 하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일봉으로 매수를 하면 스윙 매매라고 할 때 2주나 3주 정도 보유할 수 있는데 보통은 주봉으로 매수를 했다면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도 보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느 정도 중기 패턴을 가지고 하는 매매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직장인분들이 하시기에 또 괜찮은 매매가 바로 오늘 말씀드릴 상승 장악 매매입니다. 캔들을 한번 볼게요. 네, 요겁니다. 네, 요건데 딱 보시면 첫 번째로 장대 음봉이 쫙 떴습니다. 아우 아주 안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장대 양봉이 확 나왔어요. 네, 요게 이제 상승 장악형입니다. 이게 일봉이면 일봉상 상승 장악, 주봉이면 주봉상 상승 장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캔들 차트의 상승 반전형 중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런 걸 주목해야 돼요. 상승 반전형. 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대부분 네, 변곡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변곡점 매매에 대해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죠. 캔들 차트의 상승 반전형 중 하나입니다. 형태상으로 두 번째 봉에 의해서 첫 번째 봉이 감싸이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장악형이라고 부릅니다. 장악. 네, 장악을 한 거예요. 장악을 말 그대로. 음봉을 양봉이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어요. 이 경우에는 다음 날 혹은 그 이후에 주가가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신호를 포착하는 게 바로 이 상승 장악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승 장악형은 이렇게 자주 나오는 패턴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 장대 음봉이 나왔으면 투자 심리가 악화됐는데 그다음에 장대 양봉을 이걸 다 감싼다는 것은 현격한 투자 심리의 개선이기 때문에 현격한 투자 심리의 개선이 많은 종목에 많이 나올까요? 그렇진 않죠. 상승 장악형이 나오는 종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오면 그만큼 관심을 가지셔야겠죠.
계속 볼게요. 상승 장악형은 악화된 투자 심리가 빠르게 개선되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반대말은 하락 장악형입니다. 하락 장악형은 어떤 모습이겠어요? 이거랑 반대죠. 쉽게 말해서 색깔만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음봉인데 요게 이제 양봉이었고 그 다음에 이게 음봉이면 하락 장악형이에요. 네. 지금 이건 앞에 게 음봉이고 뒤에 게 양봉인데 앞에 게 양봉이고 뒤에 게 음봉이면 하락 장악형입니다. 그럼 그건 어떤 신호겠어요? 당연히 안 좋은 신호죠. 탈출을 해야 되는 신호겠죠. 네. 반대말은 하락 장악형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특정 이슈 발생이라든지 특정 세력의 개입 가능성을 염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음봉 다음에 양봉, 그것도 장대 양봉, 그것도 음봉을 모두 감싸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상승 장악형은 일봉에도 적용시킬 수 있어요. 네, 일봉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데 하루 동안의 흐름으로 매수를 결정할 경우에 신뢰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보여드렸죠. 장대 음봉, 그 다음에 장대 양봉입니다. 근데 이게 하루 동안의 음봉을 다 감싸는 거다 보니까 그날은 누군가 특정하게 이제 그냥 많이 샀거나 아니면 뭐 거래가 많이 없었는데 적은 호가로 급등시켰거나 이런 노이즈가 휩소라고 하는데요. 이런 노이즈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주봉으로 보면 조금 더 확실하게 장악형이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봉으로 장악형이 나왔다는 건 뭐예요? 이전 주에는 계속 떨어졌다가 그 다음 주에는 계속 상승했다는 거죠. 네. 연속적인 하락, 이후에 연속적인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확실히 개선되고 있다는 걸 조금 더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속도를 높이면 정확도가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일봉상 장악형 매매를 해보면 일봉상으로 떴기 때문에 장대 음봉, 그 다음에 장대 양봉, 이때 매수를 하면 빨리는 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주봉상으로 장악형은 일주일 동안 지난주 음봉 나왔고 일주일 동안 이번 주 양봉 나왔을 때 매수하니까 매수 타이밍은 조금 늦춰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정확도는 조금 더 높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은 요 미묘한 싸움이거든요. 내가 속도전을 펼칠 것이냐, 내가 빨리 매매해서 조금 더 큰 수익을 누리기 위해서 낮은 확률을 감수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확인하고 안전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법을 취득할 것이냐. 근데 이건 선택이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어차피. 선택인데 어차피 이 강의가 주린이 분들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린이 분들께는 확실한 매매가 좀 더 좋겠죠. 그래서 내가 수익을 조금 더 늦추더라도 아니면 매수 타이밍을 늦추더라도 수익률이 줄어들더라도 성공 확률이 높은 매매를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상승 장악형 매매는 일봉보다는 주봉으로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주봉으로 상승 장악을 판단할 경우에 일주일간 악화된 투자 심리가 다음 일주일간 회복된 것으로 추가 상승 신뢰도가 네, 높습니다. 그래서 일봉보다 주봉을 보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네, 신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 하지만 주봉으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리고 매수한 다음에 수익을 내는 데까지도 홀딩하는 기간이 길 수 있어요. 누가 오래 보유해서 수익을 내고 싶어 합니까? 짧게 수익 내면 당연히 더 좋잖아요. 그렇죠? 길게 보유하면 지루할 수도 있고 기회비용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시황에 노출되고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봉으로 매매했을 때는 조금 더 높은 신뢰도로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매수 조건인데 매수 조건 보시면은 글씨가 빡빡합니다. 제가 최대한 압축한다고 압축을 했는데 그래도 여기 써 있는 거 정도는 분명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어차피 이제 다시 보기를 이제 하실 분들은 다시 보기를 할 때 좀 멈춤을 누르시고 요거를 좀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기법 설명을 할 때는 이제 그 기법이 뭔지, 정의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매매하는지까지 그다음에 사례 요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매수 조건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드리는 강의 내용 중에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네. 어떨 때 매수를 할 건데, 요 매수 조건을 정확하게 아셔야 실전에서 적용시키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매수 조건을 정확하게 네, 인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다시 보기를 통해서 멈추고 또 필기도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기 하실 분들,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많이 많이 또 지난 강의도 보시고 이 강의도 반복해서 좀 청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주봉상 주봉 장악형 패턴이 일단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죠? 가장 기본적인 매수 조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그만한 글씨로 제가 하나 더 써놨죠. 종가 매수를 하는 거고요. 금요일 매수입니다. 왜 금요일이야? 주봉상 시가, 종가, 고가, 저가가 완성되려면 한 주가 끝나야 돼요. 그죠? 한 주가 언제 끝나죠? 금요일. 금요일 종가에 그 주봉이 완성이 될 거예요. 주봉이라는 것은 뭐죠? 그 주 초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움직였던 주가를 하나의 봉으로 나타내는 것. 그게 바로 주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휴일이 있거나 이런 변수를 차치하고 일반적인 평일과 주말이 있다는 가정에서는 금요일 종가 매수가 기본이죠. 그래서 이 매매는 네, 금요일 종가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조건이 있어요. 주봉상 주봉 장악형 패턴이 발생을 했는데 매수는 종가 매수고 요일은 금요일입니다. 왜? 금요일에 주봉이 완성이 되니까 완성되는 걸 보고 매수를 하셔야죠. 월화수목 주가가 다 올랐는데 금요일 오후에 갑자기 훅 빠졌어. 그러면 장악형 패턴이 망가져요. 그때는 매수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주봉 장악형 패턴을 확인하고 종가 매수를 하는데 금요일까지 봐야 됩니다. 주봉이 완성되는 것까지 봐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자, 장악 형태는 음봉의 시가부터 종가를 모두 커버할 시에만 매수합니다. 이 정의를 잘 보셔야 돼요. 장악 형태는 음봉의 시가부터 종가를 모두 커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말로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괜찮습니다. 이따가 차트로 볼 거니까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셔도 돼요. 밑에 이제 가로로 제가 또 설명을 추가 부연했는데 양봉의 저가는 음봉보다 낮고 고가는 음봉보다 높아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장악형은 일단 음봉을 감싸는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양봉이 음봉을 감쌀 때 종가만 높으면 안 돼요. 시가나 저가도 최소한 저가도 음봉보다 낮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 형태를 완전히 감싸야 되는데 이거는 이따 차트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장대양봉 거래량은 음봉 거래량 이상 동반이 돼야지 좋습니다. 그래서 이상 동반이 필수 조건이라고 보셔도 뭐 괜찮을 것 같고요. 대부분 이상 동반이 돼요. 또 20주 이동평균선 위에서만 매수를 합니다. 요거는 예전에 이동평균선 강의를 제가 했죠. 그래서 정배열 구간에서만 매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정배열 구간에서 매수하는 거지 역배열 구간에서 매수하지 않는다. 혹은 역배열이지만 정배열로 전환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라는 것. 이건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니까 이동평균선 강의 못 보신 분들은 지난 강의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장대양봉 거래량은 음봉 거래량 이상 동반이 돼야 되고요. 20주 이동평균선 위에서만 매수를 합니다. 근데 여기 또 부연을 제가 해놨어요. 20주 2평 아래 시 다음 봉으로 돌파하면 매수 가능하다. 이게 뭔 소리일까? 네, 글씨로는 어렵죠. 이따가 차트로 보여드릴 겁니다. 또 20주선 위에서 급등 시 또는 20주선 종가 이탈 시 매도. 이 마지막 문장이 매도 타이밍이에요. 매도 타이밍. 두 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는 20주선 위에서 급등 시에도 일단 기본적으로 매도를 합니다. 주봉상 급등을 하면 갭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매물이 많이 쌓여요. 그래서 이평선이 이탈되지 않아도 주봉상으로 급등 나오면 일단 매도를 하시는 거고요. 또는 20주선을 종가로 이탈할 경우에도 매도를 합니다. 이 매도는 차익 실현이 될 수도 있고 손절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뒤에 사례를 통해서 자세하게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내용을 보시면 이제 주봉 장악 매매법의 매수 조건이 형성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것도 있어요. 장악을 할 때 종가는 반드시 양봉이 음봉보다 높아야 됩니다. 다시요. 음봉을 장악하는 양봉이 나왔잖아요. 그 양봉의 종가가 네, 음봉의 고가보다 높아야 돼요. 이것도 필수 조건이에요. 역시 뒤에 차트를 볼 거예요. 오늘은 제가 많은 차트를 준비했습니다. 어떨 때 매수해서 어떻게 가는지, 어떨 때는 매수 조건이 아닌지, 어떨 때는 매수해서 실패하는지 이것까지 제가 사례를 다 준비했어요. 천천히 보시면 누구나 따라오실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주봉 장악 매매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법 강의고요. 주봉을 통해서 패턴을 이용해서 매수하는 매매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을 또 중간부터 보신 분들 처음부터 보셔야 또 이해가 빠르겠죠. 처음부터 보고 싶으신 분들 제 강의를 1강부터 체계적으로 차례차례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셔도 입장 가능합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장중에 다양한 시황 뉴스, 특히 제 강의 1강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놨으니까요. 공부해서 주식시장 살아남아서 수익 보실 분들 많이 많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정의도 내렸고 매수 조건까지도 봤습니다. 이제 봐야 될 건 뭐예요? 아, 그럼 이제 진짜로 어떻게 매매하는 건데를 보여주세요. 그렇죠. 네, 지금부터는 익숙한 차트를 통해서 계속 살펴봐야겠죠. 자, 한 종목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S맥입니다. 기술적 분석을 할 때는 이게 어떤 종목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네, 차트만 보시면 됩니다. 차트만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일봉일까요? 주봉일까요? 월봉일까요? 당연히 주봉이죠. 왜? 오늘 하는 건 주봉 장악 매매법입니다. 이 뒤에 나올 차트는 다 주봉입니다. 오늘은 일봉 아예 없어요. 다 주봉만 볼 거예요. 그래서 주봉 기준으로 네,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주봉이기 때문에 이 봉 하나는 얼마의 기간이에요?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일주일. 봉 4개면 한 달. 그죠? 봉 12개면 세 달. 그죠? 네, 이 봉 4개가 한 달이고 봉 하나는 일주일입니다.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일주일의 기간이 걸려요.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에요. 가장 최근에 장악형이 나왔냐. 이게 중요한데요. 자, 보시면 장악형이 나왔나요? 이 두 개를 보시면 되겠죠? 제가 아까 장악형은 뭐라 그랬어요? 앞에 있는 음봉을 모두 감싸는 양봉이 나왔을 때 장악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음봉의 저가보다 양봉의 저가가 낮아야 돼요. 낮나요? 네, 낮아요. 음봉의 고가보다 양봉의 고가가 높아야 돼요. 높나요? 네, 높아요.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음봉의 시가보다 양봉의 종가가 높아야 돼요. 높나요? 네, 높아요. 그럼 지금 이거는 주봉 장악에 들어오나요? 네, 주봉 장악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어떤 조건들을 부여했어요? 거래량은 음봉보다 양봉이 많아야 된다. 네, 조금이지만 더 많아요. 그죠? 그리고 20주선 위에 주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을 제가 달았어요. 여기서 20주선 위에 있냐, 요걸 봐야 돼요. 이 빨간 선이 20주선입니다. 20주선 위에 있나요? 오케이, 있네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이럴 때는 매수해 주시면 돼요. 매수해 주시고 매도 타이밍은 급등하거나 20일 이평선을, 20주 이평선이죠? 20주 이평선을 종가로 깨거나 둘 중에 하나의 패턴이 나왔을 때 매도해 주시면 됩니다. 요게 끝이에요. 자, 제가 이제 처음 보는 차트니까 선을 그었어요.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음봉의 고가와 저가의 선을 긋고요. 그 다음 양봉의 고가와 저가의 선을 그었습니다. 장악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봉을 양봉이 장악해야 돼요. 음봉의 저가보다 양봉의 저가가 낮아야 되고요. 음봉의 고가보다 양봉의 고가가 높아야 됩니다. 네, 최소한 비슷하게는 가야 돼요. 그리고 양봉의 종가가 음봉의 시가보다 높아야 됩니다. 네. 이게 말로 하면 어렵지만 차트로 보면 쉬워요. 네, 그냥 양봉이 음봉의 저가부터 고가까지를 다 커버했네. 오케이? 그러면 매수.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요 패턴이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매수가 돼요. 네, 매수한 다음에 요거는 조금 길어졌는데 자, 보셨을 때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20주선은 여기 보이는 이제 주황색 선입니다. 여기 제가 화살표로 살짝살짝 표시를 해놨는데 요거는 그 20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매수한 다음에 20주선을 이탈하지 않았어요. 어떤 기준으로 이탈하지 않는다? 종가 기준입니다. 근데 종가 기준으로 이탈 안 했죠. 네, 요거는 밑꼬리 달았으니까 안 했고 요것도 보시면 종가 기준으로 장중에는 20주선을 이탈했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안 했어요. 그럼 계속 보유하시면 돼요. 네,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매수하고 매도 타이밍 안 와서 꾸역꾸역 보유했더니 뭐가 왔죠? 네, 급등이 왔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급등 나오면 차익 실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게 그 급등이 그렇게 많이 급등은 아닌 것 같은데? 네, 많이 급등이에요. 왜 그럴까요? 요거는 일봉이 아니에요. 주봉이에요. 주봉. 네, 주봉상으로 이 정도의 양봉이 나왔을 때는 수익률로는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지금 매수한 다음에 많이 기다렸어요. 얼마나 기다렸어요? 지금 봉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이니까 요게 보니까 대충 한 3에서 4개월 정도는 기다렸네요. 주봉 장악 매매를 하시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한 달, 두 달, 세 달 요 정도까지는 보유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걸 염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기술적 분석을 기준으로 하는 거지만 단타 매매는 아니에요. 스윙을 넘어가요. 스윙에서 중기
사이 정도의 보유기간까지는 가져가야 되니까 이 매매를 하실 거면 당장 필요하신 자금으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내가 보유해서 여유 있게 가져갈 수 있는 자금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신 이제 주봉을 기준으로 삼으니까 뭐 매수 금액은 조금 키우셔도 상관은 없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매매 타이밍만 잘 지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봉 장악형이 이제 나왔을 때 매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20주 이평선이 종가로 이탈되지 않았으니까 보유를 합니다. 요 위치에서 지지받았고요. 요 위치에서도 지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웬만해서는 뭔가 깨지지는 않네. 팍 올라가지도 않는데 깨지지도 않는다. 그러면 일단 보유해야죠. 그 다음에 슈팅에 나오면 이제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매매법, 제가 기법을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언제 매도하고, 언제 뭐 손절할지, 언제 차익 실현할지, 제가 대략적으로는 설명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매수를 하시다 보면, 목표가도 안 오고, 손절가도 안 오고, 진짜 지루하고 횡보하고,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고를 때도, 어쨌든, 전략상으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보유하시는 게 맞죠? 네. 매수나, 매도나, 그 뭐 손절이나 매도 타이밍, 차익 실현 타이밍이 안 나왔는데 단순히 지루하다고 매도하면은 그 매매가 끝까지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매수를 해서 정해드렸던 매도 타이밍이 오지 않으면 일단은 좀 끈기 있게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요걸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 시간에는 요건 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자, 매수하고 매도하면 수익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매수나 매도만큼이나 엄청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기다림입니다. 이게 주식 투자에서 실패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참을성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매수한 종목은 누구나 빨리 올라가길 원해요. 그죠? 하지만 내가 모든 종목을 사서 항상 빨리빨리만 올라간다면 그 사람은 주식의 신이지. 지금 워렌 버핏 뺨치는 부자가 될 겁니다. 그죠? 하지만 주식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만만하지 않아요. 내가 투자 기간을 한 1, 2주 정도로 생각했지만 그게 한 달, 두 달, 세 달 길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가능성도 염두를 하셔야죠. 시장 상황이 받쳐주지 않거나 뭔가 갑자기 거래가 줄어들거나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혹은 이슈가 없어도 내가 산 종목이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매도 타이밍이 안 왔을 땐 기다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식 매매는 항상 매수와 매도가 끝이 아니에요. 매수 이후에 기다림, 그 다음에 매도가 돼야 차익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 기다림에서 실패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기다림은요, 물려서 못 파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네. 내가 그 종목을 매수했는데 매도 타이밍이 안 왔고, 단지 시간이 끌린다고 해서 매도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이걸 기다림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내가 매수했는데 뭐 마이너스 50% 뭐 반토막이 났어요. 근데 지금 이 종목에 대한 전망도 전혀 불투명하고 난 모르겠고 공부도 안 했고 그냥 물려서 보유하는 거. 이건 그냥 물린 거지 기다림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매수하고 내가 매수한 그 원칙이 깨지지 않았는데 단순히 시간이 길어진다고 매도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 기다림을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주식 매매에 있어서는 매수, 매도 그 안에 기다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제가 주식의 정석 강의에서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네, 기다림. 기다림도 필요하다는 거. 그냥 내가 모르는 종목 물려서 그냥 물려가는 거 그게 기다림이 아니에요. 네, 요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의 사례를 봤죠? 네, 사례는 계속 반복해서 볼 겁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종목은 파라비스인데. 자, 여기서 음봉이 꽤 크게 떨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 양봉이 꽤 크게 나왔어요. 지금 음봉의 고가까지 커버하죠. 음봉의 저가도 커버하죠. 종가상 음봉과 음봉의 시가와 양봉의 종가가 거의 일치하지만 이 양봉이 화면상으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조금 더 높습니다. 네, 그래서 주봉장악 매매법에 들어오나요? 네, 들어와요. 근데 이거 봉만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돼요? 거래량. 거래량 보시면 어때요? 네, 양봉에서 음봉보다 많이 실렸죠? 그 다음에 20주 이평선. 20주 이평선 위에 있나요? 네, 그죠? 요게 20주 이평선입니다. 요거를 밟고 올라가 있으니까, 20주 이평선에서도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하면 되나요? 네, 매수하면 됩니다. 매수하는 요일은 언제죠? 아까 말씀드렸죠? 네, 금요일이 됩니다. 금요일. 금요일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금요일이 뭐 휴일이에요. 뭐 대체휴일이 됐든 뭐 설 연휴가 됐든 금요일이 휴일이야. 그러면, 그 주봉은 언제 끝나요? 목요일 날 끝나죠? 그럼 목요일 종가로 매수를 할 수 있나요? 네, 목요일 종가로도 할 수 있죠. 금요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목요일까지 가야 봉이 완성이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일반적으로는 금요일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쉬는 날이랑 평일이 훨씬 많잖아요. 그죠? 네, 그냥 금요일 종가 매수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헷갈리지 않고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 부분에서는 종가 부근에 매수가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 다음 흐름 볼게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로 기다림은 없었어요. 상승 장악형 패턴이 나온 다음에 땅, 땅 때렸습니다. 그러면은 2주 만에 수익률이 엄청 크죠? 2주 만에 한 30% 정도까지 수익률이 커졌어요. 이 주봉 장악형 패턴 매매도 결국은 뭐라고요? 변곡점 매매입니다. 추세 매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매가 이제 변곡점 매매, 추세 매매, 돌파 매매, 뭐 지지 후 반등 매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그동안 주식의 정석을 통해서 많이 가르쳐 드렸지만 지금 이 주봉 장악 매매법에서의 매매는 장악형 패턴 변곡점 매매입니다. 변곡점이라는 것은 흐름이 바뀌는 지점을 공략하는 매매 그거죠. 그래서 이 위치에서 장악하면서 흐름이 바뀌었고요. 주봉상으로 땅땅 올라간 모습입니다. 이때는 어때요? 지금 20주선이랑 요 종가가 엄청 갭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20주선이 뚫릴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겠어요? 일단 한번 차익실하는 게 낫겠어요? 일단 한번 차익실하는 게 낫겠죠? 네. 20주 이평선이 종가로 깨지거나 아니면 급등이 나올 때 매도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한번 끊어가시는 전략이 좋아요. 이 20주 이평선이랑 종가가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게 깨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건 조금 좋은 투자는 아닐 수 있으니까 급등 나오면 일단은 매도한다라는 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BDI라는 종목을 볼게요. 요게 보시면은 그 음봉에 시가와 종가가 있죠. 그거를 지금 양봉의 저가와 고가가 커버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봉장하게 들어오나요? 오케이 들어옵니다. 들어오죠.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양봉이 더 높아요. 그죠? 저가도 낮고 고가도 높고 종가도 높으면 매수 가능한가요? 오케이. 매수 가능하죠. 근데 저기 하나 더 볼 거 뭐죠? 거래량. 거래량이 음봉보다 더 많이 실렸죠? 그러면 조건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매수하면 되죠? 아니죠. 네,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약간의 함정 차트인데요. 이건 매수 조건에서 하나가 부족해요. 뭘까요? 이걸 지금 대답하실 수 있으시면 네, 제가 이제 30분 동안 지금 말씀드렸던 걸 정말 완벽하게 이해를 하신 겁니다. 매수 조건 하나가 부족해서 지금은 매수가 아니에요. 왜일까요? 맞추셨나요? 네,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20주 이평선 위에 주가가 있어야 매수가 됩니다. 근데 지금 20주 이평선이 요거예요, 요거. 여기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종가는 여기인데 20주 이평선 여기야. 그러면 지금 이평선 밑에 있죠, 주가가? 매수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아까 제가 매수 조건에서 예외가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예외? 요 밑에 있을 때 장악형이 발생되면 다음 봉으로 돌파했을 때 매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 봉으로 뭘 돌파해야 돼요? 20주 이평선을 종가 기준으로 돌파하면 요때는 매수가 돼요. 네. 반드시 다음 봉으로 돌파를 해야 됩니다. 다다다음 봉 이런 건 안 돼요. 요거까지 보셔야 돼요. 요게 이제 응용이에요. 지금 보면은 장악형은 나왔고 거래량도 동반이 됐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문제는 20주 이평선 아래예요. 그래서 이 위로 뚫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매수가 안 되고요. 다음에 한 줄을 더 봐서 다음에 한 줄을 봤을 때 요 20주 이평선을 뚫어내는 종가가 형성이 되면 그때는 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차트에서는 매수가 아닙니다. 그럼 다음 봉까지 봐야 돼요. 다음 봉 볼게요. 어때요? 매수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20주 이평선 위로 종가를 올려세우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요건 종가 기준으로 매수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매수가는 얼마가 되겠어요? 5,600원 정도, 요 정도가 됩니다. 네, 종가 매수니까요. 네, 요 정도 매수가 됩니다. 이렇게 매수하고 기다리시면 되죠. 자, 매도 타이밍은 언제입니까? 급등하거나 아니면 20주 이평선이 종가 기준으로 이탈되면 매도입니다. 네, 매수했을 때 손절가는 여기로 나오겠죠. 손절가는 여기로 나오는 겁니다. 20주 이평선 여기 있으니까. 네, 막 급등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알아서 차익 실현을 천천히 해주시면 되겠죠. 요게 이제 주봉장 매매법의 응용입니다. 응용. 응용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요 타이밍이에요. 요 타이밍에 매수를 하니까 땅땅하고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급등을 해버립니다. 이제 급등했으니까 차익 실현을 뭐 언제 했던 수익이 크게 났을 수 있어요. 최고가에 매도했으면 100% 수익도 늘릴 수 있고. 20주 이평은 여기서 이렇게 따라가고 있으니까 여기를 깰 때를 매도 타이밍으로 잡으면 수익을 많이 반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요런 위치나 요런 위치, 요런 위치에 차익 실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봉 장악형 매매는 주봉상 음봉을 장악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
되는데 네, 종가도 시가, 그러니까 은봉의 시가보다 양봉의 종가가 높아야 되고요. 저가는 더 낮아야 되고 고가는 더 높아야 돼요. 그래야 장악한 거니까. 근데 장악했을 때 장악만 했다고 장땡이 아니고요. 은봉 거래량보다 양봉 거래량이 많아야 되고요. 조금이라도 많으면 됩니다. 많아야 되고 그다음에 20주 이평선 위에서 장악이 나와야 돼요. 20주 이평선 아래에서 장악이 나왔을 때는 그 다음 주봉으로 20주 이평선을 돌파하면 매수 가능합니다. 그 다음 봉으로 20주 이평선을 돌파 못하면 그건 버리세요. 네,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주봉 장악 매매법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지금 주봉 장악 매매법이 뭔지 그리고 응용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사례 볼게요. 휴캠스라는 종목입니다. 여기를 볼 건데요. 여기를 보면 네, 은봉이 나왔죠. 이게 은봉이 안 긴 것 같죠? 이게 꽤 긴 은봉이에요. 자, 앞에 보시면 어때요? 굉장히 단봉이죠? 이게 주봉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봉이기 때문에. 주봉상 이 정도면은 꽤 장대 은봉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가격 차이가 꽤 심합니다. 시가와 종가가. 앞에 봉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앞에 봉 보시면 거의 움직임 없다가 여기서 장대 은봉이 나왔죠. 그런데 그 다음 봉에서 또 장대 양봉이 확 나와버렸죠. 자, 은봉의 고가보다 양봉의 시가가 높아요. 은봉의 저가보다 양봉의 저가가 낮아요. 고가도 더 높아요. 그러면 주봉장악 패턴에 들어오나요? 네, 들어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조건들 볼게요. 여기에 실리는 거래량이 은봉 거래량보다 많아야 되는데 아주 현격하게 많습니다. 네, 현격하게 많으면 더 좋죠. 네, 더 좋아요. 그다음에 확인하실 거 뭐죠? 20주 이평선 위에 있는가. 여기서 20주 이평선은 요겁니다. 요거. 요건데 20주 이평선을 쭉 따라와 보시면은 20주 이평선을 이 봉이 밟고 있어요. 그랬다는 건 아하 돌파가 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종가 기준으로 매수하면 되나요? 네, 종가 기준으로 매수하시면 됩니다. 매수 이후에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볼게요. 매수 타이밍은 요때 나왔습니다. 이때 나왔고요. 하나 둘 은봉 양봉 쫙 띄운 다음에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갑니다. 급등이면 매도니까 여기서 매도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조금 더 추세를 보실 분들은 여기까지 끌고 가실 수도 있어요. 20주 이평선을 깨지는 않았으니까 어쨌든 홀딩은 가능한데 뭐 이런 위치에서 매도했다면 조금 더 좋았겠죠. 그러니까 매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기술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제 지난 강의를 보시면 매도 타이밍 잡기라는 강의도 있습니다. 매도 타이밍 잡기 강의를 보시면 어떤 타이밍에 대략적으로 매도하면 좋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 강의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순서를 엄청 중요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새로운 개념을 말씀드리면 반드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새로운 개념이 나왔는데 나온 것 같은데 설명을 안 했다? 그건 제가 이전 강의에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강부터 차례대로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다시 말씀을 드려요. 오늘은 주봉 장악 매매법입니다. 제 강의 중강부터 보신 분들, 처음부터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 강의를 1강부터 차례대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송이 나가는 지금만 입장 가능하시니까 늦지 않게 입장해 주시면 제가 제 강의 1강부터 지금 70몇 강까지 엄청 많겠죠? 제가 체계적으로 쫙 정리해 놨습니다. 그거 천천히 공부하시면 되고요. 장중에 시황이라든지 업황, 뉴스 계속해서 올려드리니까 매매에 도움 받으시고 스스로 서셔서 외국인과 기관에 지지 않는 매매를 하시는 투자자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봤죠? 자, 다음 사례입니다. 대덕전자라는 종목이고요. 여기서 장대 은봉이 나왔는데 그 다음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봉상 이런 패턴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주봉상 이때는 투자 심리가 완전히 무너졌죠. 5일 동안 주가가 별로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5일 동안은 주가가 확 좋아졌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변곡점 매매가 가능한 많이 나오는 패턴 아니지만 한 번 나왔을 때 성공률은 꽤 높을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주봉 장악 매매법입니다. 여기서 이제 장대 은봉이 떴는데 장대 양봉으로 장악을 했어요. 장악을 했죠. 보시면은 거래도 네, 은봉보다는 양봉에 많이 실렸고요. 20주 이평선이 여기입니다. 여기. 20주 이평선 위에 주가가 있기 때문에 매수는 가능해요. 은봉의 저가보다도 양봉의 저가가 더 낮고 은봉의 고가보다도 양봉의 고가가 더 높으면서 은봉의 시가보다 양봉의 종가가 더 높아요. 그러면 장악이 이루어졌죠. 장악이 이루어졌을 때는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거래량, 네. 은봉보다 큰 거래량이 실렸는가. 두 번째 이평선, 어느 이평선이요?
60주 이평선, 5주 이평선 아니죠. 20주 이평선입니다. 중기 매매를 하실 때는 요 20이라는 숫자를 좀 중요하게 보시면 돼요. 20은 얼마예요? 1개월입니다. 1개월. 한 달이에요, 한 달. 한 달이 20일, 20일 이평선. 그러니까 20 거래일은 대충 한 달이죠. 보통 한 달은 4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러면 5거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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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거래일. 20거래일이 1개월이에요. 그러니까 1개월의 그 이평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봉으로 보실 때는 20일 이평선. 주봉으로 보실 때는 20주 이평선. 월봉으로 보시면 20월 이평선. 20월 이평선을 보시는 분들 많지 않겠지만 어쨌든 요 20이라는 이평선을 좀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 스윙 매매라든지 중기 매매를 하시는 데는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 생명선이라고도 불리는데 괜히 생명선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봐요. 많은 투자자들이 보기 때문에 나도 참고를 해주셔야죠. 이것도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것도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자, 제가 20일이라는 그 이평선 숫자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1개월이기 때문에, 생명선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단순히 그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남들이 많이 보는 지표는 나도 많이 봐야 돼요. 근데 이 20일 이평선은 남들이 많이 봐요. 그래서 내가 그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분들은 2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어요. 적지 않아요. 많아요. 내가 일봉 매매를 하는데 20일 이평선 위로 주가가 올라오면 매수하고 20일 이평선이 깨지면 매도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20일 이평선 일봉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20일 이평선이 하향 이탈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매도하겠죠. 근데 그렇게 매매하는 분이 한 분, 두 분이 아니에요.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 20일 이평선이 깨지는 순간 손절매성 물량이 쏟아질 수 있어요. 그럼 내가 20일 이평선을 참고는 해야겠어요? 무시해야겠어요? 참고는 해야죠. 이런 원리 때문에 남들이 많이 보는 지표는 나도 봐야 됩니다. 네, 남들이 많이 보는데 남들은 아무리 많이 보지만 나는 그거 안 맞아. 필요 없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주식은 상대성이에요. 그죠? 누군가 많이 팔면 주가는 떨어집니다. 많이 사면 올라가고요. 그래서 20일 이평선을 또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일 이평선이 자체적으로 중요하기도 한데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나도 그걸 안 볼 순 없어요. 이유는 방금 설명드렸죠. 이 부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장악형 패턴이 나왔죠. 종가 기준으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장악형 패턴 매수는 여기였고요. 쫙 보유를 했어요. 여기서 20주 이평선이 이탈될 뻔했지만 이탈되지 않고 지켰어요. 쭉쭉 올라가면서 큰 시세를 낸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지금까지 보셨으면 빨리빨리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주봉 장악 매매법입니다. SOL 볼게요. SOL. 여기서 음봉이 나왔는데 여기서 양봉이 나왔습니다. 장악은 이제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죠. 네, 딱 봐도 장악 됐습니다. 거래량도 많이 실렸고요. 20주 이평선 위에 있고요. 이러면 종가 기준으로 매수 가능한가요? 오케이.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매수가 가능합니다. SOL 매수하시면 되고요. 매수한 다음부터 하나, 둘, 셋 여기까지 쫙 올라갔습니다. 20주는 여기고요. 급등할 때 매도한다라는 타이밍을 잡으면 요 위치에서는 매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봉 장악 매매법도 조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몇 가지 조건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한 가지가 뭐 있다 그랬어요. 주봉 장악이 이루어졌는데 20주 이평선 밑에서 이루어졌으면 매도하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 주봉으로 20주 이평선을 뚫어내면 그때 매수해도 돼요. 요게 응용. 요거 하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네, 그 부분 헷갈리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지금까지 이제 주봉장 매매법을 설명해 드렸는데 제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매수 대상이 아닌 것도 몇 개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것도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봉장 매매법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매수 대상이 아닌 것들. 뭔가 이거 매수인가? 매도인가? 좀 헷갈리시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도 매수 대상이 아닌 것들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요거는 그 TCC 스틸이라는 종목인데 이런 건 매수 대상이 아니에요. 자, 음봉의 고가, 음봉의 저가보다 양봉의 저가가 낮고 양봉의 고가가 높습니다. 거래량도 많은데? 20주 이평선 위에 있는데? 이런 매수 아닌가요? 왜 매수가 아니죠? 이게 왜 매수가 아닐까요? 이걸 대답하실 수 있으시면 오늘 강의를 정말 확실하게 이해하신 건데 맞추셨나요? 자, 제가 왜 어떻게 해야 매수라고 말씀드렸죠? 양봉이 음봉의 고가보다 높아야 돼요. 근데 지금 양봉의 종가가 음봉의 시가보다 낮아요.
그럼 이거는 지금 장악이 안 된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은봉보다 저가가 낮고 은봉보다 고가가 높으면 장악 아니에요. 네. 뭐라고요? 자, 양봉의 종가가 은봉의 고가보다 높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거는 은봉이 더 높아요. 그럼 이거는 장악이 아니에요.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단순히 저가가 은봉보다 낮고 고가가 은봉보다 높다고 해서 장악이 아니에요. 네, 종가가 은봉의 시가보다 높아야 돼요. 네, 이 최고치가 더 높아야 된다고요. 네, 이 부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것도 볼게요. 이것도 뭐 비슷한데 자, 보시면 은봉이 있죠. 은봉의 저가보다 양봉의 저가가 낮아. 오케이, 이건 좋아. 은봉의 고가보다 양봉의 고가가 높네. 오케이, 이것도 좋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가 안 맞아요. 20주 이평선도 위에 있고 거래량도 더 많은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거. 이 양봉의 종가가 은봉의 시가보다 낮아요. 이거는 뭐가 아니라고 했어요? 장악이 아니죠. 오늘 말씀드리는 강의는 주봉 장악 매매법입니다. 주봉이 장악되지 않았으면 매수하면 안 돼요. 네. 장악이 됐을 때만 매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뭐라고요? 네, 매수 대상이 아닙니다. 네, 매수 대상이 아닌 것도 네,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네, 매수 대상 아닌 것도 준비를 했습니다. 또 볼게요. 요것도 매수 대상이 아니라네. 요건 왜 매수 대상이 아닐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가 기준으로 그 은봉의 고가보다 높아요. 현격하게 높죠? 거래량도 많이 실렸고 20주 평선 위에 있고 어? 이거 왜 매수가 아니죠? 네, 왜 매수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왜 매수가 아닐까요? 맞추셨나요? 자, 은봉의 저가보다 양봉의 저가가 낮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은봉의 저가가 양봉의 저가보다 더 낮아요. 그죠? 이 양봉의 저가가 은봉의 저가보다 더 낮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요 저가는 은봉이 더 낮습니다. 종가도 좋고 고가도 다 좋아요. 하지만 저가가 장악되지가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매수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건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장악형이 어떤 건지를 분명하게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봉의 저가보다 양봉의 저가가 낮지 않기 때문에 은봉의 저가가 더 낮기 때문에 이건 장악되지 않았어요. 그럼 주봉 장악 매매법에 뭐가 아니다? 매수 대상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다음에 엔지캠 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을 볼게요. 요건 역시도 매수 대상이 아니에요. 왜? 요거는 거래량도 더 적어요. 그러니까 거래량부터 벌써 글러먹었어요. 아니고 20주선 위에 있으니까 요건 괜찮아. 요건 괜찮은데 은봉의 저가보다 양봉의 저가가 높아요. 그럼 장악이 아니라 그랬죠? 네, 그래서 여기는 바로 그냥 탈락입니다. 이런 건 뭐라고요? 네, 매수 대상이 아닙니다. 요런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제가 예를 많이 들어드렸기 때문에 실제로 차트를 많이 보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차트를 많이 보시면서 이 장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몇 번만 보시면 훈련 되실 거니까요. 몇 번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리뷰해 보시면서 제 강의는 보기만 해서 안 된다 그랬죠? 해보셔야 됩니다. 차트에 적용을 해보셔야 돼요. 네. 보고 아 그렇구나 다 까먹어요. 네. 연속 한 두 번, 세 번, 다섯 번 이상 보시고 그 다음에 차트를 찾아보시고 매매도 해보시고 여기까지 해야지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이제 매수가 안 된 케이스입니다. 매수가 안 된 케이스. 지금 보시면 20주 이평선 밑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수가 안 되는 거예요. 요 다음 봉으로 돌파하면 되는데 요 다음 봉으로 돌파 안 됐어요. 20주 이평선이. 그죠? 그래서 요거는 매수가 안 됩니다. 자, 이거 마지막 사례까지 한번 볼게요. 세종공업인데요. 장악이 됐나요? 네, 장악이 됐습니다. 은봉의 저점보다 양봉의 저점이 더 낮고요. 은봉의 고점보다 양봉의 고점이 더 높고요. 종가가 시가보다 높고요. 20주 이평선 위에 있고요. 거래도 많이 실렸습니다. 오케이. 모든 조건이 다 맞아요. 그럼 매수. 매수를 하는데 항상 수익은 아니겠죠? 이건 손절 케이스인데 이 기준에서 매수를 했으면 20주 이평선이 종가로 이탈이 됐으면 여기서 매도를 해야 돼요. 요거는 손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수했을 때 이제 그 매도는 20주 이평선을 지키냐 못 지키냐, 급등이 나왔냐 아니냐, 요걸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요게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네, 주봉 장악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일봉이 아니라 주봉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주봉을 기준으로 하는 매매가 바로 주봉 장악 매매법. 매수한 다음에 보유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 처음부터 보고 싶다. 중간에 보신 분들 계시죠? 네, 처음부터 보고 싶다. 그리고 제 강의는 순서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니까 제 강의를 1강부터 차례대로 체계적으로
보고 싶다,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송이 나가고 있는 지금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 참여하셔서 지난 강의 보시고 장중에 시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황 관련, 종목 관련된 내용들 저에게 많이 도움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봉장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보기만 하면 안 됩니다. 한번 보고 그렇구나 하면 까먹어요. 네, 반복해서 계속해서 보시고 실제로 차트를 열어서 아 이게 장악인가 아닌가 보시면서 소액으로 연습도 해보시고 그러시면서 나중에 액수 키워가고 시황에 대한 대응도 가능한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공부는 언제나 차례차례 하시고요. 너무 급하지 않게 체계적으로 공부하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좀 더 풍성한 강의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